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용 민간 헬기가 갑자기 논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조종사는 숨졌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공을 선회하던 헬기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비행하다 화면에서 잠깐 사라진 헬기. 중심을 잃고 또다시 맴돌다 연기를 내뿜으며 끝내 논으로 추락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는 헬기가 돌더라고요. 머리를 기술을 밑으로 받고 떨어지네요. 그냥 땡땡 놀고. 사고 헬기는 전라남도가 소방용으로 임대한 민간 헬기로 산불 신고로 받고 보송에서 화순으로 이동 중 추락했습니다. 물을 가득 실은 물통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기 추락 장소는 민가에서 불과 2, 30m 떨어진 곳으로 한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헬기에 혼자 타고 있던 조종사 63살 박모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 그 어떤 식으로 추락했는지 지금 목격자들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